뭐 이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 대응이 없나 그러죠? 별일도 아닌데. 아유, 아 임산부가 아프다는데 왜 별일이 아니야? 좀 무리해서 그런데요. 흔한 일이고요. 저 임신했을 때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뭐? 네가 언제? 어머님 다 잊으셨구나. 아유, 저는 더 했어요. 아유, 쟤는 놀러나 다니다 그랬죠. 저는 그때 어머님이 설 명절 전에 이불 빨래 해두자고 하셔가지고 그거 하다 그랬잖아요. 어이, 내가 언제? 아니, 내가 언제 애를 가진 너한테 내가 이불 빨래를 시켰다고 그러냐, 얘가? 어머, 어머니. 뭐, 아유. 괜찮아, 애는 어디 있어? 어? 엄마! 엄마! 아유, 어머! 묵묵은요? 아유, 빨리 왔네. 어? 아유, 방에 있다. 묵묵. 어머! 어머, 어머, 쟤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아우, 돌아, 돌아. 지 마누라는 애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유, 야, 나 물 한 잔 줘라. 아우, 놀래서 왔더니 그냥 힘들구나. 예, 어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응? 근데 어머니, 저 이불 빨래는 확실히 시키셨어요? 뭐? 아이고, 그 네가 착각이야. 나는 그런 게 없다. 아이고, 예? 세상에. 엄마. 어, 왜? 몽몽한테 심부름 시키셨어요? 심부름? 어, 저기 아까 그 리모컨에 건전지 떨어져서 그거 사다 달라 그랬는데 왜? 임산부한테 이 더위에 왜 그런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세요? 무식하게.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시끄럽다. 시끄러워.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어?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제가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 제가 저 몽몽이가 저러고 누워있는 게 무식하게 내가 심부름 시켜서 그렇다는 거야, 지금? 밖에 나가니까 핑 돌면서 어지러웠는데 엄마 심부름이랑 꼭 참고 다녀오다 그랬대요. 너 이 녀석?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어? 아니, 너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아유, 너 옛말에 그냥 죄인 몰아세우듯이 그렇게 몰아세워, 녀석아! 우리 퉁퉁이 이럴지도 모른다잖아요, 할머니. 엄마 때문에. 응? 아니, 통통이가 뭐냐? 통통이가.